앤젤라 덕워스라는 미국 작가가 자 이전에 내 다른 강의를 들어봤다면 또 얘기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릿이라는 이러한 책을 썼죠.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둔 사람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해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분야에 있어서 대박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Growth mindset. 첫째,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정신 자세예요. 뭐겠어요? 안분지족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결국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공통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대학에 어떻게든 보내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뭘까?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지구상의 모든 자식에 대해서 갖는 부모의 마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가 누려온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보다 더 나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내 자식이 누리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됩니까? 결국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growth mindset이라는 거야.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있지 않겠다.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이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마음가짐. 그 다음에 resilience. 이 개별적인 어휘가 중요해요. resilience예요. resilience. 이건 복원력. 회복력을 의미하는 거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미국 아마존.com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전직 증권사 직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전혀 주목받지 않았죠. 아마존 처음 만들었을 때 주목받았을 때 전혀 주목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아마존이 급속하게 뜨고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판을 뒤집었잖아. 그치? 어? 근데 그때까지 그냥 승승장구만 했을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과정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지만 뭐 그 사람 지금 보면 상당히 황당한 얘기를 해요. 인간을 화성에 거주시켜 했다고 하질 않나. 어? 뭐 지금 캘리포니아의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지하 터널을 파고 초광속에 그러한 어떤 이 지하철과는 다른 개념의 그러한 걸 만들겠다고 하질 않나. 그렇지? 그런데 바로 그런 식의 계속해서 뭔가 그러면서 실패하고 좌절에 부딪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번 딱 맞먹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공을 거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사라져요. 원래 쉽게 덮는 방 쉽게 식는다고 이게 필요합니다. 알겠죠? 한 번도 인생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나는 한 번도 모험을 해본 적이 없다. 결국 실패자란 뜻이에요. 한 번도 모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패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intrinsic motivation이에요. intrinsic이란 말은 본질적인 이런 뜻이에요. 본질적 동기부여. 남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야 돼. 어? 지가 끌려야 되는 거고 꼴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치?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해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
너의 지금까지 공부의 과정을 잘 생각해봐. 네가 하고 싶어서 산 건지 아니면 하라고 산 건지. 그 다음에 터네서리. 이건 뭐야? 터네서리. 끈기입니다. 끈기. 성공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끈기.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장을 보고야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너는 뭘 갖추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과연 너의 지금 현재, 자, 공부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 수업도 받고 있을 텐데 너의 현재 위치, 그 너의 현재 위치, 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네가 왜 현재 그 위치에 있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네가 정말 높은 학업 성취를 갖고 있다면 이 중에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이 중에 최소 세 가지라도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학업 성취도가 낮아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못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겨우 하나 정도 갖추고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바꿔놓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놀라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선 이 네 가지를 다 갖추려고 지금 당장부터 애쓰는 게 중요하겠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탁월한 성취는 딱 한마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존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존나게. 알겠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상한데 이 노력과 능력을 허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